배우님부터 네, 오늘 영화 봐주신 기자님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더 킬러스에 출연한 신홍경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더 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만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에피소드 업자들이 연출한 무덤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 영화계 독보적인 하추핑 차은주입니다. 더 킬러스에서는 세 번째 에피소드인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를 연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더 킬러스의 네 번째 에피소드 무성영을 연출한 이명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앉으신 순서가 오늘 영화 보신 작품 순서대로이고요. 저희 기자님도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. 네,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명세 감독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은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또 수락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든 창작자들의 꿈이겠지만 저도 영화 감독으로서 지속 가능한 영화 작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? 자본부터 독립되고 창작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창작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오랜 꿈이 있었었죠. 그래서 어떤 더 킬러스, 어니스트 헤밍의 더 킬러스를 모티브로 해서 가장 장르적이고 감독들이 각자 다른 색깔, 다른 얘기, 다른 컬러로서 보여줘서 한 편의 영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니스트 헤밍의 더 킬러스가 아닐까. 그리고 더 킬러스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도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이 네 분의 감독들을 모셨고 또 기꺼이 달려와줘서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? 아 예, 이명세 감독님은 뭐 저희 학창 시절부터 저희가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자랐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제는 정말 이명세 감독님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경애하는 친구로서 예, 전화를 받았을 때 무척 기뻤고 이 아이디어 컨셉이나 이 프로젝트 내용 자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감독님들하고 저도 같이 끼어서 굉장히 다른 색깔들을 낼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았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그 거의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영화인 이전에 관객으로서도 팬이었고 이런 작품에 제안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좀 느껴졌어요.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꼭 이제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네,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네, 저도 물론 이제 어쨌든 이명세 감독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. 옆에서 이명세 감독님이 영화 찍는 걸 보고 싶어서. 그러기도 했고 뭐 근데 처음에는 뭐 우리 여러분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만났을 때 이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이게 만들어질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가끔 만나서 술 먹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,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또 이 영화에 이제 그 총괄 크리에이터인 이명세 감독님이 해밍웨이의 살인자들이라는 모티브와 에드워드 도뽀빠와 또 심은경 배우와 이 중심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좀 즐겁게 작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심은경 배우님도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와 네. 네, 이전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인연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더 킬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그 순간이 아직도 꿈만 같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감독님 영화를 처음 접한 게 중학생 때 에미라는 영화
영화였는데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있고, 그래서 아 이런 대 감독님과의 작업을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너무 영광이고 꿈만 같다. 그래서 처음 사실 제안받았던 작품은 더큘러스 안에서 이제 무성 영화였는데, 이게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역할을 좀 제안을 주시게 돼가지고, 어쩌다 보니까 좀 다 전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서 정말 충무로에 정말 유명한 감독님들이신데 이렇게 같이 한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될 수 있고, 또 다양한 장르 영화여서 예,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도전이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기자님들